구독을 누르시면 알림을 설정할 수 있고 전체 알림을 선택하시면 모든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와우기타입니다. 오늘은 조용남님의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라는 곡의 반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주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키의 노래고요. 해보겠습니다. 하시면은 전주가 끝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.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하면은 노래가 끝났고요. 그 다음에 간주로 연결이 되는데 간주는 전주하고 똑같아요. 근데 연결되는 건 어떻게 연결되냐면 난 못 살아요 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전주로 연결이 됩니다. 전주가 간주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악보대로 두 번째 마디 도돌이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죠. 주법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. 처음에 노래가 시작되면 밤 깊으면 네, 이런 주법이 한번 나왔고요.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3연음으로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 이렇게 3연음이 한 마디에 네 번 들어가는 식으로 주법을 한 거죠. 이거는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 뭐만 좀 주의하시면 되냐면 1, 2, 3 중에 1은 레인지를 좀 길게 범위를 좀 길게 긁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2하고 3은 짧게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이제 길고 짧게를 같이 병행해서 주법을 하시면은 이제 요거 자체가 조금 더 강약이 살기 때문에 더 리드미컬하게 들릴 수 있고 또 이렇게 길고 짧고 하는 것이 섞여서 연주를 하게 되면 박자를 세기가 좋잖아요. 하나 둘 셋 넷 아무래도 구분이 되니까.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어디 하는 건지 초보분들은 박자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약을 살려서 연주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도입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주를 했고요. 후렴 부분 이 세상 사랑 없이 하는 그 부분에서는 딴 다다 딴 다다 딴 한번 올려치게 돼 있죠. 딴 다다
이렇게요. 딴 다다단 단단단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. 요게 한마디에 두번 들어갑니다. 딴 다다단 단단단 딴 다다단 이렇게 연주가 됐죠? 이렇게. 네, 그래서 요런 주법으로 연주를 후렴법은 했습니다. 왜 이렇게 주법을 바꾸느냐? 음악이라는 거는 개수가 적었다가 개수가 많아진다든지 혹은 크기가 작았다가 크기가 커진다든지 이럴 때 극적인 맛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적은 수를 치고 있다가 많은 수를 친다든지 그러면 더 극적으로 변한다는 거죠. 또 소리를 작게 치다가 소리를 크게 친다든지 이러면 더 극적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, 음악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도입 부분은 후렴 부분보다 조금 치는 횟수도 좀 적고 또 소리 자체도 좀 약하게 그렇게 하고 후렴 부분에서는 치는 횟수도 더 많고 소리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연주하면 훨씬 더그 맛이 살아나겠죠. 물론 뭐 음악에 따라서는 뭐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똑같은 주법으로 똑같은 세기론 뭐 그렇게 연주하는 노래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도입 부분과 후렴 부분을 약간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서 연주하는 게 조금 더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